자, 오유진 양이 지목한 후공자 대결 상대는 김소연. 올소시 왔다. 생각기를 보는 거 생각기. 아니 왜 1라운드부터 결승전을 그러니까. 아니 왜 둘이 선택을 했어? 이 둘 너무 궁금하다. 오유진 김소연 나담 누가 떨어져 어떡해. 김소연 씨는 어렸을 때부터 동요대회 금상, 호주 한인대회 1등을 거머쥔 타고난 보컬 실력을 갖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본부에서 준우승하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력이 완전히 달라. 매력이 달라. 아, 근데 여기도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오마이구야. 오라트 받아야 2라운드 갑니다, 이제. 오라트 못 받으면은 탈락이거든요. 저도 오라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You can do it. 파이팅! 감사합니다. 김소연 씨의 무대를 시작합니다. 기대된다. 음악 주세요. 내 사랑은 해바라기꽃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까만 밤 하얀 밤 까만 밤 하얀 밤 달빛 속을 지새며 순정을 먹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당신을 그리며 이슬 맞고 피어나는 꽃 이 밤이 새면 태양을 바라보면 이 변단 심님 그리는 잘한다. 해바라기 꽃이 아시나요? 아시나요? 한없는 열정대로 한없는 열정대로 당신을 그리며 이슬 맞고 피어나는 해바라기 꽃이 아시나요? 해바라기 꽃이 아시나요? 역시 김소연 씨도 올 하트로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하트. 야, 좋았어요. 하트 오라트. 대단하다, 대단해. 야, 미스터 시즌 3 더블 하트가 나왔습니다. 오유진, 김소연 모두 올하트입니다. 챔피언분 달라. 여기서도 챔피언이구나. 와. 챔피언부족 다르네요. 끝까지 오라트가 안 나오다가 김현우 마스터가 하트 주면서 오라트가 이제 터진 거거든요. 뭘 보고 계셨던 겁니까, 김현우 마스터? 김소연 양의 프로필을 봤는데 현역 가수세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엄밀히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눌렀어요. 워낙 노래는 잘하십니다. 강약 조절이 최고였어요. 아시나요? 한없는 열정대로 당신을 그리며
완벽했습니다. 아~ 네. 자. 잘했지. 진짜 잘했지. M본부 오디션 때는 박할린 마스터가 심사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뭐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훨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이렇게 인간, 사람한테 패키지라고 말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모듬 세트처럼 생긴 것과 그냥 갖고 있는 소리와 본인이 너무 즐겨요. 노래하는 게 되게 사람 즐겁게 하는 뭐가 있어요. 다시 봐서 너무 반갑고 너무 패키지가 계속 뭐가 더 비싸지는 패키지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퍼포먼스 쪽에서 얘기를 좀. 아, 그 인트로에 이제 소연 씨가 살랑살랑 좀 춤을 추셨잖아요. 네. 어, 저는 굉장히 이제 이런 분에게 있어서 좀 부러운 게 뭐냐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사실 사람이 춤을 세게 춰서 그거를 막 어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그냥 몇 동작 안 하고 그냥 이거를 약간 절제하면서 그냥 살랑살랑 조금만 했는데도 그게 태가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은영이는 몸이 부서지게 추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소연 씨가 힘 크게 안 들이고 아니, 호흡도 어우 안 되고 네, 근데 그 매력이 다 느껴지는. 상반된 느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푹 네. 빠졌네요. 은혁 씨가 푹 빠졌습니다. 예. 빠졌습니다. 아, 정신 못 차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